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금요일편은 취중진담이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한 달. 그러나 해경은 실종자 구조 0명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면서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해경의 군항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회 이슈의 숨은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사회팀장 최경준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4월 16일로 멈춰진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전 우리 국민들은 살릴 수 있었던 숱한 생명을 수장시키는 대참사의 현장을 TV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엇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함과 안타까움, 더할 수 없는 애통함은 이제 좌절과 분노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집단 패닉, 집단 우울증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경은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선체 진입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경은 인명구조 최적의 시간인 골든타임 47분을 무책임하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희생자 가족과 온 국민의 염원에도 이 당일 구조된 인명을 제외한 모든 탑승객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적지 않은 안산 단원고교 학생들이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안 구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 심리치료 의료진에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 저희가 다시 사고 당시 해경의 초기 대처를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적극적으로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면 대다수가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 의문을 풀지 못한다면 4월 16일에서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시계는 단 1초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 대장과 함께 해경의 초기 부실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 대장과 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정운채 전 대장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 1992년 해남구조대 부지휘관을 거쳐서 1993년에 교육대장으로 이 서해 회리호 침몰사고 때 직접 구조작전에 참가했습니다. 2004년까지 해군에서는 처음으로 9년 연속 해남구조대장으로 지휘관을 맡았는데요. 2005년에 대령으로 열편해서 2006년부터 6년간 국방대 전교수를 지냈고요. 2012년부터는 재향군인의 안보 교수로 활동 중이십니다. 예, 정우철 선생님. 예. 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이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에 그 적극적으로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면 대다수가 구조될 수 있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예,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그 검경 내린 결론은 지금 결과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경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선 초동 조치를 잘못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예. 문제는 현장에 도착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거기에 도착한 세력들 우리가 말한 구조 전문 세력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아, 구조 전문 인력이 아니었다? 예, 예, 구조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잠수를 할 수 있는 세력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갔을 때 현장에서
그것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배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혹은 들어가서 구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고, 네. 물에도 계속 사람이 떠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해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정말로 설령 안에 위험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걸 알더라도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에 세력이 도착했으면은 만약에 거기에 도착했는 세력이 모른다 하더라도 해경에 지휘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컨트롤 타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는. 네네. 그 사람들은 뭐 됐느냐,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정황을 보면은 꼭 구조 전문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들어가서 방송이라도 해줄 수 있고, 외침을 해줄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출동해야되는데 해경이 그거 못할 이유는 없다느냐, 그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물론 해경 입장에서는 인원이 적고 옆에 사람 구하기 바빴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까지 현장에만 주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난 현장 입장을 이해하려고 보는데, 네. 아, 이 부분만큼은, 이번 사건만큼은 제가 아무리 현장을 이해해주고 싶고 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네. 이번 사건만큼은 제가 좋게 평가를 못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보통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 구조 세력들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집니다. 네네. 예를 들면 성수대교 사건이라든가 회리호 사건이라든가, 이건 이미 다 상황이 거의 끝나면 안 돼 구조 세력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생존자 구조가 아니라 사망자 구조입니다. 네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구조 사례에서 쭉 있어 왔던 사례들이에요. 경험학적으로. 예. 그러나 이번 사건만큼은 상황이 앞에 상황하고 달랐다는 거지. 네네. 시간과의 싸움에서도 물론 불리했지만 이번 사건은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구조세력이 유리한 상황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있던 세력들의 어떤 지식 부족이라든가 능력 부족, 현장 지휘 능력의 한계, 또 그것을 설령 현장에서 못하면 위에서 지휘해주는 지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 안타깝게도 참 선체 안에 있던 300명이 넘는 인원은 어떻게 보면 현장 지휘 세력, 컨트롤 타워, 전문성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좀 섭섭하지 않고 너무 억울하게도 좀 비참한 그 결과를 맞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 싸움이었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서울에 도착한 것이 당일 9시 30분이었습니다. 네. 해경 헬기 도착은 9시 35분경이었고요. 네. 그리고 9시 47분쯤에 세월호의 각도는 45도에서 67도로 네. 기울었습니다. 네. 이후 10시 17분까지 이 세월호는 107도까지 기울었는데요. 네. 결국 그 해경은 절대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라, 이런 안내방송만 믿고 기다렸었던 승객들을 위해서 선내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황적으로 해경이 조금 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이 47분 동안,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47분 동안 좀 더 많은 탑승자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 거기는 당연히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네. 제가 그 현장실을 자꾸 뭐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선 저는요, 이 문제 아까도 제가 늘 방송 초기부터 지금까지 했는 얘기지만은, 이것도 물론 현장에 도착하는 해경의 능력 문제입니다. 네네. 솔직히 말로 해경이 이런 큰 사건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고, 예. 구조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은 서해 페리오 때도 해경이 주도를 했지만 가서 해군이 지휘했고, 뭐 성수대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가서 지휘를 했고, 네. 천안함도 군이 지휘를 했지, 해경이 이런 큰 사건을 지휘해본 적도 없고, 또 해경의 구조 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왔는 팀은 구조 전문 세력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구조 세력이 왔다면은 해경이 최소한도 능력이 아무리 없더라도
전체를 구조, 그 일부 사람을 구조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렇죠. 구조하면은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안에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상식적으로 전문가 아예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물어보지 않았는지 물어봤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부터 더 설령 위에서 지시를 못 해줬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었고 개념이 없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그렇게도 현장에 있는 세력들이 잘못했고 또 그걸 지휘해 줄 세력이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을 한 번만 확인하자면 세월호가 거의 뒤집어진 후에는 사실상 이제 탈출이 전혀 불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 해경이 구조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예. 말씀드린 것은 네. 초기에는 예, 예. 전문가가 아니라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네. 초기에는 예. 그러나 나중에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이미 선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일반 해경에 가서 구조하는 건 사실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네.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전문가들이 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알고 있기는 전문가들이 도착을 못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저런 이유가 됐건 어떤 이유가 됐건 초동 조치를 잘못했고 구조 세력이 현장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현장 지휘 감각이 없었는 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경이 처음 도착하자마자 상황 파악을 하고 또는 그래서 선내에 진입을 하거나 또는 그래서 승객들에게 탈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게 뭐라 능력 부족입니다. 전문가가 없는 이유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유입니다. 네네. 또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 국회 국방위의 진성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침몰 당일 오후에 해군 해남구조대가 그 요원들이 수색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해경이 그 언딘의 이 우선 잠수를 위해서 이를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해군 요원들이 예, 투입이 돼서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그러면 구조 가능성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에 해남구조대를 흔히 알고 잘 압니다. 네. 능력도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예. 중요한 것은 해남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잠수를 하려고 그럴 때 네. 현장 지휘를 해경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경 입장에서는 뭐 SSU 같은 것보다 뭐 더 급한 쪽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나 그 현장 기관의 그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SSU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데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뭐 아무리 능력이 짠 잠수 능력이 짠한 우리 SSU가 왔다 하더라도 예. 이미 그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상황이 시간이 이미 초과했다. 예.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계속 에어포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방송에 갔을 때도 계속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저는 뭐 가족들 입장이나 국민의 정세 입장에서는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사실상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실종자는 생존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어포켓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뉘앙스를 붙였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들어갔으면 생존자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미 생존자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왜냐하면은 당시 벌써 이미 배가 수십 미터로 내려갔고 이미 조류가 세고 잠수사 자기 몸도 가볍게 힘드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생존자를 구제해 온다는 것은 대개 하나 살아있다 해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결국은 초기 대응이 중요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초기 대응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초기 대응에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를 구조 못한 거 제일 가슴 아픈 대목이죠. 예.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해군 요원들도 있었는데, 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존자 구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예. 민간 잠수 요원이 대신이 투입된 것,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는 제가 참 현장에 없었고, 현장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고조작전이라는 작전 지휘를 한 데서는 지휘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다른 작전도 아니고 이것은 총칼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예요. 예. 현장 지휘권의 말 한마디가 곧 작전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질적인 집단이 여러 집단이 왔는데 잠수라는 건 사실 생명을 걸고 하는 작업인데 예. 여기는 감독관하고 밑에 물 밑에 들어가는 잠수사하고 진짜 호흡이 맞아야 되고 팀워크가 맞아야 되고 눈빛만 보고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팀워크가 강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 지휘권을 가지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먼저 하겠다, 네가 먼저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예요. 최근에 일어났던 그 잠수사 사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엄격한 그 감독관의 그 권한과 책임 이런 것이 분명히 돼도 마찬가지 들어가는 잠수사도 충분히 검증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구조작전인데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반 언론이나 우리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유능한 팀이 좀 더 빨리 넣었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구조작전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지휘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거기에 좀 내가 능력이 있도록 비켜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이 질문을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우선 예. 결과적이긴 하지만 예. 그러나 방금 초반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해경의 당시 초기에 이 컨트롤타워의 부재, 초기 판단 예. 능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예. 만일 예. 그 민간 잠수요원이 아니라 해군의 네. 정예 요원들이 투입됐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짚어볼 대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 물론 짚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저도 충분히 이해가는 것이 내가 지금 언론이나 현장에 있는 우리 해군 후배들한테 내가 직접 확인도 하고 있어요. 네네. 확인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초기에 왜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리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이 그런 작전을 많이 안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작전을 많이 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다 하는 건 SSU 대원들이 이미 압니다. 네네. 제일 먼저 인도색을 설치하고 그 다음 작업을 만났다 하는데 해경은 그런 거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 했을 거예요. 예예. 제가 안 봐도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현장에 있는 지휘 능력이 사실상 내가 이런 거친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거의 없었다. 네. 뭐를 해야 될지를 몰랐다. 예. 거의 능력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이런 비극의 원인도 하나가 되었다. 그중에 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입니다. 네. 현장 지휘관은요. 해경의 총괄 지휘하면요. 해군이든 뭐든 자기 손에게 탁 넣고 오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마찬가지 가족들하고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가족들을 하고 같은 몸뚱이처럼 움직이고 가족들하고 같이 움직일 정도 돼야 됩니다. 그것도 현장 지휘관의 능력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못되고 가족들이 거꾸로 아이디어를 지고 그게 뒤따라가는 이런 모습은요. 제가 볼 때는 현장 지휘관의 능력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정원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SSU라고 하셔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SSU는 이제 해군의 해남구조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그 해경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이 문제점을 좀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자꾸 이제 해군의 그 군, 해남 구조대 요원들이 투입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여쭤봤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해경이, 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해경은 평소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그겁니다. 저는 뭐냐면은 해경은 해경대로 뭔가 있겠죠. 네네. 제가 해경은 잘 모르겠지만 예. 또 해군은 해군대로 있겠죠. 예. 뭐 소방관제청은 있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 국가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
세정이 가지는 면회가 일단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네. 종합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 핵, 배가 위기에 처해가 인원이 300명, 400명 탄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네. 해경만 알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우리가 119에 전화하면 바로 제일 가까운 데서 오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은. 그렇죠. 그러면 세월호가 내가 위기에 처했다. 전화 한 통하면은 대한민국에는 가까이 있는 세력, 먼 데 있는 세력, 구조 세력을 전부가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 놔야죠. 네. 제가 알고 보기에 그게 그렇게 힘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 IT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데이터베이스만 딱 입력해놓으면, 세월에서 나는 위기에 신물 직전에서 이 통화 하나면은 다 가까이 있는 세력부터 저 해난 구조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돼야죠. 왜 이게 해경이 어느 관제소를 통해서 듣고 해경이 다시 제3으로 통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시스템 안 되는 거잖아요. 초기 위급 상황을 해경이 접수하면서 그 다음에 해경을 통해서만 또 다른 그 구조 세력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초기 그렇죠.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렇죠.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시스템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시스템은 이런 것이 시스템입니다. 예. 그럼 뭐냐? 초기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얼마나 빨리 가느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빨리 가려면 빨리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전파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제가 지금 해남구조대에 있으면서 해남사고 났을 때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 받은 데는 한두 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해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도 시간 지났어.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아쉬운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해서 대가 계속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소한 거는 좋아요. 그러나 이런 재난 대형사고는 동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야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부 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시스템 돼 있고 매뉴얼 잘 돼 있는데 사람이 안 지켜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적어도 육상의 재난구조는 최선도 시스템 있지만 재난사고에 대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안 돼 있다고 저는 말하는 건 설령 각 부서별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해경은 해경대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해군도 그렇죠. 해군대로 역할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네. 협조체계가 일어나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다. 아예 부자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지금, 무엇인지는 아니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육상에 일어나는 것은 소방방재청 예예. 바다에서 나는 해경 예. 이미 이렇게 이원으로 구별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난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재난도 벌써 육상하고 해상하고 구별돼 있고 해상에 일어나는 것은 해경이 통제를 하는데 그럼 해경이 그것을 바다가 전파할 동안에 정말로 구조세력인 SSU나 이런 부대는 한참 뒤에 연락받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해경보다 어쨌든 해군의 그 해난 구조의 그 인력면이라든가 기술면, 장비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경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저는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이 대형 사고 같으면은 굳이 군이 어디 있고 해경이 어디 있고 소방청이 어디 있냐 이거지. 네. 동시다발적으로 다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네. 동시다발적으로 시스템 전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나 뭐런 기술면을 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그렇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도착하는 팀이 세력이 그렇죠. 구조에 나서고 이런 시스템이 그렇죠.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가 일어난 진도 앞바다에서 사건이 났을 때 예. 정말 더 가까이 구조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항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고 있기는 전파 못 받고 무하는 세력도 있을 거예요. 전파를 받지 못해서 가장 가까운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한 그 구조 세력이 있었는데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실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언딘이라는 이 민간업체는 성남에 있잖아요. 사실 그 진도의 인근에 이 민간 구조업체가 또 있을 텐데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언딘이 온 것도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네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으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네, 네. A라는 지역의 상황, 우리 119 남은 저희가 꼰대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A라는 곳에 해난사고가 났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세를 제일 빨리 갈 거 아닙니까? 네. 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 빨리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거죠. 혹시 이런 질문, 그 시스템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뭐 해경과 해군 사이에 무슨 뭐 알력 다툼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서해 해류 사고 때도 구조 작전을 지휘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군 경이 합동 작전을 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 합동 작전을 원래 바다에서 그런 일반적으로는 해경이 합니다. 최초 상황 접수하고 전파는 해경이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해경이 했었던 건가요? 네, 했죠. 예.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시간이 축 많이 지나고 갔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해경 능력이 거의 없을 때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지시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해군이 지휘를 했습니다. 총괄적인 네. 지휘를. 네. 총괄적인 지휘를 사실 그때는 해군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인양까지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저 성수되고 났을 때도 제가 가보니까 지금 사례를 하나씩 들어드리는 거예요. 네. 각각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성수대교 같은 거는 무너졌을 때는 그 강이지 않습니까? 네. 강이니까 육상에 있는 119부터 시작해서 육군 부대, 뭐, 각 군 부대가 다 왔습니다. 네네. 항상 그런 일이 나면 각 군 부대에서 다 옵니다. 네. 통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부대 지휘관이 아니고 우리 지휘관 모시고 가서 우리끼리 정리를 해서 했고요. 예.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합천 헬기에, 합천호에 소방 헬기가 떨어졌어요. 네. 그때는 당연히 소방서가 주관이고 소방관제청이 총 감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가니까 그때 소방관제청의 제일 높은 지휘관이 전적인 지휘권을 저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아. 저보고 다 지휘를 해달라고. 네네.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맡아서 다 지휘를 하고 헬기 인양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 해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해경 그 고위 간부 중에는 정말 선박을 타본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쪽도 많이 나오는데 바다를 정말 잘 아는 그런 구조대에게 막 지휘권을 줬어야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해경에 관한 문제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경에도 이런 바다의 특수 구조를 위해서 생긴 특수 구조단, 특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그 본부는 부산에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주 세력이 우리 SS 출신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한 가닥 쉽게 말하면 잠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좀 더 옛날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해군에서 포화 잠수, 쉽게 말하면 100m 이상 잠수를 못할 때. 네. 해경에 먼저 해군보다 먼저 2년 먼저 포화 잠수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대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은 예. 이번 사건 때문에 잘 했을 건데 해경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아.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인사 이동이 자꾸 움직이고 장비 관리가 유지가 안 되고 하니까 사정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갖는 우리 SS 출신들은 간부급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전부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은 개인적인 능력은 있지만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현장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갔으면은 적어도 대안은 들여다봤을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없었는 게 아닌데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119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현장에 가면은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불 그렇죠. 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인 거고. 예. 이번에 해경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할 사람도 현장에 없었고. 네.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해경이 그런 장비나 그런 팀, 그런 전력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좀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 대장으로부터 이 해경의 초기 부실구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털남 시즌 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 선생님. 네. 네네. 이건 뭐 또 가설이긴 한데, 아까 이제 네. 그 선생님께서 그동안 그 해남구조대 지휘관으로 계시면서 여러 큰 대형 그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 하셨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만약 선생님께서 이번에 해남구조대 지휘관으로 현장에서 지휘권을 발휘하셨다면 처음에 네.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예. 이것은 진행한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네.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는 테레비를 안 보고 있었어요. 네. 뭐 방송사에서 알려줘서 내가 테레비를 보고 제가 딱 처음에 느낀 것이 뭐냐. 야, 저런 대형 여객선이 넘어졌는데 라이프 리프트가 왜 안 열렸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예. 그다음 왜 선체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지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해경이 얼마나 그 당시에 상황을 판단을 잘못했느냐면은 예. 다 구조했다라는 오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장에는 세력들이 정황 파악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 대한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예. 이것이 전문가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개념 차이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해남구조대 바로 전날에 가서 이미 해남구조대 이미 출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예. 해남구조대 지휘관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선체 수색하는 것이다. 네. 그것이 최우선 과업이다.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 해남구조대장님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대답을 왔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현장에 가 있는 사람도 그것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했다면은 예. 우선 최우선 과업이 설령 그 당시에 다 구조했다 하더라도 예. 전문가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것을 판단 못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것을 판단했고 예. 물론 나도다시피 안 열린 거 선장이야 그 승무원들이 재판친 거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 구조 세력이 갔을 때는 구조 세력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현장 장악입니다. 예예. 현장 장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겁니다. 선체 안에 있는 사람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물론 내가 해남구조대에 가면 당연히 잠수사를 지휘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네. 잠수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예. 그 다음은 문제는 그겁니다. 잠수사가 구조하는 건 어차피 해남구조장 관할하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그래 하자면 민간 다이버도 있을 것이고 해경도 있고 다 있겠죠. 네. 있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것을 현장 지휘한다면 저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언론이 뭐라 하든 유가족이 뭐라 하든 저는 손쉽게 지휘합니다. 네. 예. 나중에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책임지고 해야죠. 그려놓고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현장에 그런 능력이나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왜 그것까지 찾아가는데 며칠씩이나 걸렸냐는 하나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설령 늦게 왔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선천에 설령 생존자가 없다 하더라도 못 살린다 하더라도 우선 선천에 들어가는 게 제일 우선 과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최우선이죠. 그러면 빨리 인식선을 놓고 잠수 기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 제우선 팀을 집어넣고 강간팀을 집어넣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그것이야 제가 묻고 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없었던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설령 다 구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선체에 진입해서 재확인하는 것이 이 구조 전문 인력이 해야 할 일이다. 당연하죠. 이 말씀이 제일 관점입니다. 제일 그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해경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예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조 선생님께서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해경과
이 군의 역할, 그러니까는 해경이 초기에 위기 상황을 접수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초기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늦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사건에서 해경이 보여준 이 구조 난맥상을 보면서 그렇다면 국가적 재난을 해경이 아니라 이 군에서 주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도 그런 질문도 많이 받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문제 군이 해야 된다, 해경이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 군에서는 또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이 중요하고 해경이 중요하고 소방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국가 재난은 예. 열매가 없습니다. 누가 하든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예. 굳이 해경이 해라, 군이 해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가 딱 정해져 있으면 현장은 이번 상황은 해군에서 지휘해라, 이번 상황은 해경이 지휘해라, 컨트롤타워에서 지휘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 자체는 예,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그 컨트롤타워에서 전문가들이 딱 집결해가지고 뭐 안전 전문가 아니면 잠수 전문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딱 판단해서 야, 이 상황은 현장 지휘는 해군이 하는 군이 하는 것이 옳겠다. 한 군에 지시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시스템의 문제 그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이 해상 재난 구조 현장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보시기에 가장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느끼는 것은 나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모든 방송국의 모든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은 첨단 장비가 없느냐, 혹은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네. 다 이렇게 물론 안타까운 심정 압니다. 제가 4월 30일 날 갑자기 탕모강에 총리님 모시고 회의한다고 해서 제가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네. 가서 하니까 그 장관님이나 총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답답한 거를 하겠습니까만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느냐,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묻는데 뭐 여러 학자들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거 뭐 답답하니까 또 그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획기적인 방법 없습니다. 획기적인 첨단 장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작전에는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잠수사 능력밖에 없어요. 네. 기댈 데가 잠수사 능력밖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첨단 장비가 들어가서 사람 못 구합니다. 사람 못 대고 나온 첨단 장비 없어요. 시정 조류 이기는 첨단 장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수많은 선진국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수 기법을 좀 바꾼다든가 전술을 좀 바꾼다든가 잠수사의 사기를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지 근본적인 전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요 저런 상황 되면요 외국 선진국은 잠수사 시켜서 저렇게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예.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이렇지만 그러나 앞으로 선체를 인양한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보다 떨어집니다. 솔직히. 네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선진국을 가지고 좀 첨단화된 장비, 대형화된 장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못 가졌냐면은 우리들 일반 업체들이 전부 다 영시업체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시업체들이 이런 사고는 하나 보고 그렇게 많은 비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죠? 국가에서도 이것이 왜 어려우냐? 예, 예. 자, 몇십 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건 하나 때문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주고 장비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 일대기압 잠수함, 예를 들면 수심에 관계없이 잠수하는 잠수함 몇억 하지만은 구입해놔야죠. 네. 그다음에 고속 단정, 고속 구조 단정. 우리는 헬기 타고 또 공항에 가서 바로 배에서 배로 바로는 고속 단정 필요합니다. 예예. 물론 날아다니는 비행기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저는 해고대장 할 때 얘기하면요 우회 사람들. 꿈꾸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 맞죠. 우회 사람 입장에서 꿈꾸는 소리죠. 그러나
정말로 국가적인 상황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우리 구조실핵들은 움직일 때요. 핵이 있는 구조실핵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해경의 그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해경이 이 47분이라는 이 골든 타임을 잘 활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는데 해경이 초기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특히 그 해경의 이 초기 대응의 문제점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도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만 있었지 이 객관적으로 방송에 나오거나 이렇게 해설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현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겪은 모든 사건들은 항상 시간과의 삶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네. 가보면 이미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요. 네네.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과의 삶에서 유리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현장에 온 세력들이 능력의 문제라든가 초동조치 미흡, 컨트롤 타워의 잘못, 시스템이 준비되지 못한 이런 종합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비극을 맞았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부분이고 예. 이것을 해결해서 우리는 정말로 한번 새롭게 시스템 전반을 한번 검토하고 정말로 전문가가 현장에서 진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시스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구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일사불란하게 딱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과 전문 인력,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는 것이 이번 계기를 해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 대장으로부터 해경의 초기 부실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뉴스의 속사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마이뉴스는 최근 특별기획 4월 16일 세월호 죽은 자의 기록 산자의 증언 시간의 재구성 공간의 재구성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1편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스튜디오에는 이 법조팀 소속으로 이번 특별 취재팀에 참여하고 있는 박수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 그대로 세월호 사고를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 재구성해보는 계획입니다. 네. 절대 잊지 말자. 그러기 위해선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기록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의 재구성은 크게 두 개의 타임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세월호가 출항한 4월 15일부터 사고 당일 상황을 분단위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침몰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 공간의 재구성의 경우에는 그 특별 취재팀이 지난 3주 동안 서울과 안산, 인천, 부천 그리고 제주도에서 세월호에 탑승했던 성인 생존자 17분을 만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단원고 학부모에게서 생존 학생의 이야기도 전달받았습니다. 네. 그분들이 사고 당시에 어떤 상황을 겪었고 또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파악해서 그 세월호 도면 위에 그 내용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취재를 해주셔서 무척 감사했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공간의 재구성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단원고 학생들의 네.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것이 이제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학부모로부터 예. 이야기를 전달받는 형식을 취했단 말씀이시죠. 네. 예, 이것이 뭔가 이번 세월호 사고를 우리가 정확하게 네.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네.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예. 자 우선 그 시간의 재구성 이것을 분단위로 돌이켜 봤다 이건데요. 예. 자 그렇게 그 작업을 하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나요? 그 아까 이제 정운채 대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초동 대응이 정말 부실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원고 최덕화군이죠. 최초로 신고를 했던 학생이 신고를 한 이후로 40분이 지난 9시 반쯤에 첫 구조 헬기와 해경이 도착을 했고 그랬죠. 이후 이제 9시 45분까지 헬기가 두 대가 더 왔습니다. 근데 네. 그 구조 요원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예, 또 그 당시 장비도 마땅히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입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제대로 그 대처를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에 탄 승객 수가 47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적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그 배가 가라앉은 뒤에는 잠수 등으로 수색과 구조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너무 늦게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저 뭐 세월호 자체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이토록 큰 인명 피해가 난 건 결국 그 초동 대응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너무 확실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 한 달 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요. 네. 이 TV 모니터를 통해서 당시에 그 침몰되는 그렇죠. 상황을 우리는 네. 사실상 생중계를 지켜보고 네, 있었지요. 전 국민이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네. 지켜보았던 그런 안타까움이 다시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자, 해경의 이 부실 대응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해경이 초기에 배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직접 만나본 생존자들 그분들은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습니까? 네, 저는 제주도에서 그 화물 기사로 일하시는 네 분과 일반 승객 한 분 이렇게 다섯 명을 만났는데요. 네. 그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에 갑판에 있거나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목소리로 해경을 굉장히 비판을 하셨고요. 그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는 파란 바지 아저씨로 유명한 분이죠. 그 직접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김동수 씨도 있었습니다. 네네. 김동수 씨 같은 경우는 그 한 시간 정도 만났는데 해경이 제일 답답하다. 안으로 들어갔어야지 뭐 사람들을 살릴 마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볼 때 해경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 어이가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아니 일반 그 화물차 운전기사인 네. 김동수 씨도 네. 그 상황에서 몸에 그 소방 그 호스를 감고 그렇게 학생들도 구하고 그쵸. 승객들을 구하였는데 네. 정말 해경이 뭐 했는지 답답하다는 네.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경 얘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분들은 당시 상황으로 이 정신적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또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이다 보니까 그 일반인 생존자분들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한 김동수 씨도 그렇고 제가 만난 한 30대 화물기사분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잠도 잘 못 자고 설사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키도 한 180 정도 되시고 체격이 좀 크신 편이었는데 사고 당일 그 진도 실내 체육관에서 학부모들이 도착해서 이제 아이들을 찾으며 막 우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펑펑 30분 동안 멈추지 않고 쏟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또 뭐 저를 만나서 이제 당시 상황을 들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들도 뭐 도와주지 못했는데 기사가 나가는 건 너무 부끄럽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 부탁을 드려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좀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분들 생존자분들이 네. 이 산자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과정들을 네.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그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분들 이 생존하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던 그 부일려고 수학여행 사고 생존자였죠. 김은진 예. 씨 얘기가 떠오르네요. 예. 자, 그 이번 그 특별기획 죽은자의 기록 산자의 증언을 취재하면서 박수 기자 개인적으로도 느낀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시간의 재구성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시 상황이 좀 많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5월 1일에 이제 유가족분들과 함께 그 팽목항을 갔었는데 이제 네. 버스 안에서 그
따님을 잃으신 아버님이랑 같이 앉아서 갔습니다. 근데 네네. 그분께 그 제가 이제 이런 특별 취재를 하고 있다. 근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조언을 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아버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뭐 기억되겠냐고. 그때 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했는데 이번 특별 기획이 그런 말씀들의 어떤 걱정들이 사라지는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그 앞으로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일에도 그런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그 심각한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이후에 네. 그 참사를 기억하지 않고 잊혀지는 것이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말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정말 네.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잊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한 자리를 대신 지켜주신 스승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부모들 찾아간 곳은 학교가 아니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였고요. 이번 참사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교사 7명의 영정 앞이었습니다. 숨진 학생의 부모들은 희생교사들의 영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가슴에도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주는 부모와 받는 부모 모두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을 대신해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단 이 한 교사 어머니는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어떡해 라며 오열했습니다. 꽃을 달아드리는 학부모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으로 전화를 주신 후에 내선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람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5월 셋째 주 방송을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준, 제작의 김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